시간이 다 흘러가게 할까요? 네, 저 괜찮습니다. 네. 아, 지난번 전쟁 때 끝을 냈는데 속도 한 보통으로 할까요? 아니요, 빠르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파파님이 지금 예, 공격하고 계신 것 파파님이 같아요. 공격하는 거였죠? 생각보다 전쟁 중이셨는데 못 들어오셨으니 이거 참 아이고. 과연 이기 뭐 이기겠죠? 설마. 설마 저희 손 안, 하나도 안 됐는데 멸망해 버리시면 안 좋죠. 저희 저랑 큐디님 지금 네. 어제 이후로 달라진 패치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었다면 좋은 변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야? 그 300년대 중반기 들어서면은 저희 게슈탈트 의식 문명들의 경우엔 자원 획득 양을 높이는 기술이 사회 기술이 추가됐다 해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한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게스탈트가 좀 이득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번에 추가해 준게 아닐까 생각이. 지금 군체 의식을 보존하겠다고 데려간다는데 죽지 않나? 뭐 행복도 페널티밖에 없으니까 기여를 해야죠. 아, 그리고 스펙터가 그동안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막다 때려 부셔가지고 좀 나중에 나오게 된 예. 패치가 됐대요. 네. 그것도 아까 읽어보니까 있더라고요. 테라포밍이 실패하면서 행성 식민지가 파괴되었네요. 아이고야. 제국이 너무 길쭉하니까는 중앙 공장 이런 거를 만들기가 그렇네요. 함선들을 한 곳에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길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예. 모양이 돼서 만나겠네요. 저랑 이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지금서 만나시겠네. 저희 그 원 은하계 동쪽에 아무도 없다면은 예 저희가 다할 수 있겠습니다. 몰락이 하나 있지 않을까. 지금 몰락이 두 개밖에 안 보이죠. 지금 11시 방향 보이시나요? 네, 11시 7시 이렇게 두 개. 하나가 안 보이는데 아마 3시쯤에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겠네요. 딱 비어 있으니. 이번에 하초보 아이언드 패치 노트 보니까 뭐 A4 용지로 몇 장 되던데. 유명한 게 또 이번에 문명이 6편이 그 오타가 나가서 AI 성향 같은 게 잘못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뭔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여태까지 지금에서 찾았다는 거 보고서는 아 찾는 게 힘들구나. 버그가 너무 많구나 게임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 문명 AI가 좀 너무 화나갈 정도로 이상하게 있어요. 네, 성향이 좀 원래 그 설정돼 있는 게 설정을 해놓는 게 오타가 있어.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어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얘가 딴 거를 문명이 안 맞게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지금까지 안 좋게 평가 받던 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하던가요? 근데 그거 하나가 제일 큰. 네, 그거 고치면. 낫지 않을까요? 좋네요. 언제 라이젠 4 들어갈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해결된다면. 아. 돈을 We have found an anomaly. 아, 드디어 고대 유적 하나. 잠시만. 그 연계 이벤트 아닌가? 맞네요.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 다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를. 아, 하나 처음. 전 다 했는데. 아우. 아, 출세금 적수 저는 보너스 얻었습니다. 예. 생체금 속이 어딨지? 어, 이거 먼저 제가 먹어야 되겠네. 생체금 누구죠? 선포하신 게? 아, 아 저 AI 그렇게 많아서 S를 만들어 내시려고. 예, 밑에는 제가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처에 AI가 좀 많고 우리 유저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리 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게스탈트 군체 의식으로서 원주민 계몽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바로 노예로 만드나? Technology conceived. 종족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동화자라 게스탈트지만 사이보그화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글쎄요, 생물체가 사이보그화를 시킬 수 없으니 뭐 그냥 감염을 시키려나? 쇠뇌? 감염? 아, 그래서 쇠, 예, 쇠뇌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보통 사고방식을 바꾸는 표현으로서 다른 문명도 똑같이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걸로 아니까 Technology conceived. 포인트 주네요. 통합이네. 직할 링크가 말망했구나. 예, 통합을. 그리고 땅도 나 좋네요. 아, 뭐 자신의 군주에게 그런 식으로 이득을 보시네요. 그렇군요. 아니 저거 헐크님이 전쟁을 선포하신 걸걸요 저번에? 네, 제가 선포를 해서 속국이 공격받은 네. 거였어요. 네, 땅은 둘 다 죽은 행성이네요. 데드홀. 아, 너무 세지시는데? 직할 지배하는 행성이 진짜 다섯 개만 넘어가도 이제 최소한 성장하는 이 시기에는 손가락이 쉴 틈이 없네요. 네, 바쁘죠. 근데 AI에게 여전히 최소한 경쟁적으로 플레이를 할 때는 맡길 수도 없고. 지금 찾아낸 것 같습니다. 번역이 안 돼 있네요. 테크 밑줄 컬렉티브 밑줄 프로덕션 밑줄 메셋. 번역 안 돼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것 같아요. 저희 게슈탈트 10% 그냥 생산량 증가해요. 근데 지금 저는 아직 안 된다. 연구가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연구가 아예 넘어 그걸 이제 시행할 수 있게 네. 막 60개월인가 막 걸리는 것 같더니 아이고. 자원 보너스에 그 정도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유랑민도 있네요. 처음 보네. 물을 찾는 자들의 함성. 여행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유랑하는 애들.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죠. 네. 매스 이펙트 누구였더라 이름이? 아, 그 행성에 살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애들. 네, 떠돌아다니는. 어, 팝을 자기가 들어본다니. 아, 생체 엄청 나왔네. 185개월 아, 합시다. 오래 걸리네. 고디디아바님, 저희 동맹은 믿을만한 거죠? 무슨 말씀이시죠? 동맹이요. 왜 그 말? 오래간 동맹이죠. 물론이죠. 지금 그거 물어보시니까 제가 불안해지는데요. 이거 받으세요. 어, 연구 협약 지난번에 특별히 어 근데 비슷해지긴 아 비슷한 건 아니죠. 아직 저보다 많이 앞서 가시는데 아끼신다고 안 된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자원도 안 바라시고 동맹 하기로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 저희 둘은 확실히 가고 이제 밑에 아이고. 두 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어, 지금 몰락 제국이 우주에 없어서 안 되는 감초라고 저희 종족을 평가해 줬네요. 기쁘게 받아야죠. 광물과 에너지를 손을 싹싹 비비면서 군체 의식으로서 그 여러분 애니메이션 그 릭 앤 몰티 보신 분 있으신가요? 릭 앤 몰티 거기에 군체 의식에 아니요. 관한 재미있는 아.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 바쁘다 그치 전략 자원을 살 수도 있죠 관계가 향상되고 난 다음에는 오케이 전통을 진짜 당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마구 찍었더니 지금 엄청 더러워졌는데 좀 승천을 위해서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제가 얼마만큼 저희가 동맹으로 갈지를 믿고 있냐면은 요거를 보시면은 됩니다. 성수님. We have formed a new collective. Oh, great thought. Technology conceived. 네, 이제 영향력 생산을 어떻게든 높여야지 되는데 이제는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I 다른 큐디님과 할크님께 연방 제안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아, 전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맞죠? 네. 지금은 좀 이른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 근데 옆에 이제 공격할 게 또 많아가지고 확장할 때가 좀 있어서 남북 전쟁 한 번쯤은 한 다음에 그 다음 결과를 저희가 봐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건 같군요. 하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다 저 약간 호전적인 성격이 아니라 항상 좋게 좋게. 아 맞다, 순양함 나왔지 나도. 설계를 깜빡했네요.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두 가지 종류의 자원이 4 정도로 나오고 있으면은 지금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그냥 건물을 안 짓고 내버려 두고 싶은데 이번 2.0으로 가면서 비어있는 땅에 대해 아이콘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아 신경이 너무 거슬리네요. 언젠간 없을 건 알지만 지금은 남겨두고 싶은데 We have cleared a blocker. 아우 컨스트럭션 이즈 컴플리트. 초기함을 대체적인 평가랑 구축함이 별로 쓸모가 없죠. 구축함이 왜 쓸모가 없다고요? 별로 전반적인 평가가 구축함은 별로 쓸모가 없다죠. 글쎄요. 저는 좀 섞어서 쓰는 편이긴 한데. 예. 아직은 막 이런 메타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죽은 행성. 그때 분명 함선의 종류에 따라서 속도, 데미지 이런 거 분석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 초계함이 제일 빠르고
구축함과 선양함이 속도가 똑같고 그 다음에 타이탄과 전함이 똑같은 거였나? 아니면은 그거 둘은 단계별로 또 느려지는 거였나? 어쨌거나 그래 가지고 속도를 생각할 때는 구축함이나 선양함이나 똑같게 이동을 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선양함 낫다 뭐 이런 그런 예 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내용이 분명.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빠르게 전투력은 충분하고 빠르게 어디 갈 데가 있으면은 초기함만 분리시킨 다음에 이동하게 만들어서 더 증원을 빨리 하고 도망갈 때도 빨리 도망가고 그런 거 다 있었죠.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소리가 좀 너무 심하게 깨시네요. 목 풀어 주실 때 잠시 조금만 예. 맞춰 주시면 그때 사라졌네요. 오케이. 땅 하나짜리 애가 드디어 합병된다는 별 네, 의미 없는 합병. 소식이었어요. 확장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했나? 일시적으로 설계를 할 때 동급의 종류에 대해서 높은 등급이 있으면 그거 끼우게 한다 있지 않나요 버튼이? 자동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자동하면 예 자동하면은 장착한 거 빼고는 알아서 제일 높은 거 달아주지 않을까요? 이거 맞나? 저 같은 경우 무기가 들어오니 무기만 딱 그냥 내가 달아주고 자동 해주면. 그렇죠. 예. 지금 네네. 자동 설계랑 자동 업그레이드랑 잠깐 머리가 헷갈려. 자동 설계는 좀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 가지고. 아닌가? 잠시만. 어떻게 이걸 적용하더라? 아니, 아예 다 떼었다가 다 뗐다가 붙이는 이럴 때도. 오케이. 알아서 들어가더라.
된지 모르겠네. 이 대응성이 두 개 남았네요.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Okay. 이거 역설계하는 시스템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이 이제 흘리고 간 잔해에서 설계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게임에서 없는. 그 승천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기 우리가 그냥 남의 거 잔해에서 그냥 아, 예. 과학성분에서 채취하는 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승천도 그거 생겼던데 역설계 안 되게 하는 거. 예, 그것과 네. 연결되는 그것도... 얘기이신가 했는데 예, 그 잔해 자체도 그 개인적으로 어떤 게 떨어지는지가 지금 딱 뭐랄까요 눈에 띄지 않으니까 너무 막 실제로 공중에 떠다니는 잔에 막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지금 모르겠지만 그러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XCOM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 대단히.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디스턴트 월드라고 하는 그 4X 게임 실시간 4X 게임도 잔해 분석하는 그 재미가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 재미가 있는 게임 설계 관련해서 좀 더 재미가 있긴 해요. 초계함급 크기의 함선에다가 레이저 기술 나중에 막 말도 안 되게 높여가지고 미사일 한 막 50개 달아주어가지고 막 그냥 기관총 드르륵 쏴대면서 돌아다니는 그게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궁금한 채팅방에서도 이제 물어보시는데 설계를 이제 AI도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AI들도 그렇게 예 가능합니다. 아, 가능. 자기들도 하나요? 하는진 모르겠어요. 할 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하는지는 AI가 그러니까 좀 아이고, 안녕. 아. 여기 제가 또 하나 멸망했네요. 이런 식으로 은하계 그 생명체들이 생명체들이 점점 더 청소기화가 되는. 아니 뭐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예, 그렇죠. 오 여기 25개짜리가 있네. 아 25개짜리가 있네. 그러다가 이제 큐디님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전 착한 AI이기 때문에. 방금 멸망시킨. 알겠습니다. 아주 아니 얘들 정화자 얘들은 정화자였었어요. 나쁜 놈들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착한 애들로 개조를 강제로 개조를 하고 있죠 지금. 오케이. 아, 제 첫 번째 과학자가 죽었네요. 나이 드디어.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성계도 다 한국어 지을 수 있죠, 근데 아, 행성들도 예 한글 되네요.
네, 한글을 읽을 수 있죠. 왔다. We have surveyed the system.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AI와 외교를 못 하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니. 그렇죠. 다음번에 그동안 쌓인 거 처리하고 나면은 잠깐 속도 낮추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연방 만들어 놓고서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네요. 네, 뭐 지금은 연방 함대가 필요 없으니까. 2.0 처음 갔을 때 연방 함대 그 제한수가 엄청 뻥튀기 될 수 있어 가지고 그게 0.1대 고쳐졌던가 기억나네요. 최대치가 500 이상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와. 맞다. 여러분 지금 함대 관리에서 숫자 뜨는 거 막 영문으로 날라가 있는 거 그런 상황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있어요. 그게 그 업그레이드 안 된 함선 그 뜨는 거 같더라고요, 숫자가. 아, 업그레이드 안 되면은 아, 그렇군요. 예.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 숫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설계랑 함선이랑 그 맞지 않으면은 함대 관리 내에서 마시 가는 거네요. 예. 다행입니다. 그나마 일시적인 거라. 몇 대 남아 있는지는 알아야죠. 예. 오케이, 행성을 엄청 늘린 게 다 끝났고 지금 우주 몽골 국경 지대에 딱 방어기지 건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해봤자 전투력이 한1000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이렇게 1300 나오긴 하네. 걱정이군요.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아, 나는 뭐 어떤 게 많네요. 국경선의 깔끔함을 위해서 그 하크님 그냥 땅을 주셨나 보네요. 분명 아, 네. 나눠 가졌던 게 보였는데 현명한 진짜 현명한 판도가 판도를 위해서. 아, 근데 밑에가 좀, 아, 이거 좀 나눠, 이것도 밑에도 좀 정리해야 되겠어. 이 닭발 닭발 자식들이 지금 상태로 벌써 두 개의 문명 멸망했고 아홉 개 있는 상황에서 몰락 제국 이런 거 포함되어 있지 않죠? 기본 AI 숫자에서. 예, 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총 12개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가 더 밝혀져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 한 4-5개는 남아 있네요. 4-5 최소한. 아우, 재생금속, 생체금속은 너무 오래 걸리네요. 여러 개 발견하시는 행운이 따른다면 20%씩 깎이죠. 아, 네, 너무 200개 정도 되네요. 취소하고 딴 거 해야겠어. 경쟁국이 있으면은 몽골들에게 누구 공격해달라 제안할 수 있네요. 네.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그 제가 지금 제안을 업데이트 되기 전에 제안을 했었다면은 멍청한 건데 왜냐면 지나가는 길 상의 모든 적을 때려잡기 전에 분명 패치 내역에 그 지금 적용돼 있는 내용에 목표 대상만 이제 때린다라고 네네, 읽은 기억이 예, 나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아예 경쟁국 제한 옵션이 군체 의식에겐 없군요. 금방 끝나는 초기 기술 지나쳤던 것들 조금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construction is complete.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아, 이동하는데 한 세월이네요. 땅이 넓어지니까. 예. 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관문을 발견한 관문을 갖고 계신 분은 하크님밖에 안 계시고.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진짜 모든 건물 업그레이드 버튼이 빨리 나와야 돼요. 아, 예. 저 방송할 때마다 맨날 그 얘기하는데 제발 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걸 왜 굳이 일일이 시키는지 모르겠어. 다음 DLC로 내려고 그러는지. 지금 모드는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토빌드 모드가 있대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뭐 모드로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욕심낼 수 있는 건 너무 많죠. 네. 네. 그렇죠. 기본에는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능인데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10주년 맞이해서 추가되는 기능. 그때도 할까 이거를? 뭐 스텔라리스 2라도 나왔겠죠? 지금 나 상당한 뭐 나름이 아니라 진짜 상당한 성공 거둔 시리즈 예, 맞아요. 그 작품이니까 네. 파라독스라면은 예 계속 이어지겠죠. 근데 유로파에서 이제는 뭐랄까요 제대로 황금 그 딱 찾아 발굴했다는 게 지금 시기에선 더 이상 막 그래픽 향상시킬 필요 없고 시스템에 시스템 계속 덕지덕지 붙이면 되니까 어쩌면은 네. 이 게임이 그냥 10년째 계속 개량될 수도 있고요. Our construction is complete. 너무 멀리 가야 된다 그냥. Technology conceived. We have cleared a blocker. Hmm.
자동 탐사 연구해 놓고서 계속 사용하는 걸 깜빡하네요. 아, 그래요? 불편해서 저는 제일 먼저 쓰는데. 특히 이런 정도의 이런 형태의 맵이라면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좋아하는 확실히 그 예상도 가능한 거라 왜 계속 안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아, 성장 정체에 누군가 걸렸네요. 과거에 기계 문명으로 그 테스트 삼아 플레이를 할 때 정체되는 그 패널 그 성향 딱 드러나는 순간 바로 해제 시켜버렸는데 지도자들 예, 정체되면 안 되죠. 가끔 가다가 그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기계들은 특히 이제 안 죽으니까. 예. 더 문제죠. 스텔라이즈 10주년이면 DLC가 20개 정도 나올 거라고 채팅방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쯤이면 아마 유로파가 제일 많이 있지 않을까. 전 세계 게임 중에서는 DLC가 나라마다 다 낼 기세던데. 근데 예 농담으로 말씀하신 거겠지만은 DLC 대결로 가면은 아 정말 괴물 같은 게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막 의상 하나, 옷 셔츠 하나 DLC 막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뭐지 철도 트레인 아 예 예 자 앞에서 엄청 많더라. 다 앞에서 막 100만 원, 에 나 1000만 원 막 그런 식이니까. 가격도 그렇고. 아, 총독이 드디어 죽었네요. 장애물 거의 다 이제 제거 끝났는데 무슨 장애물 제거만 뜨지. 이런 아. 밑에 닭발도 거의 끝났네요. 태즈 기한 블러드본. We have cleared a blocker. 아까 얘기했던 그 역설계 못하게 막는다 그게 플러스 2 감지 범위도 있던가 아마 예 그것이 어쩌면 더 그 매력적인 네, 건데 기본 기술 업그레이드 다 끝나고 그것까지 있으면은 뭐 지금 문어발식이보다는 거미 줄식 맵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한 100개 행성 막 한 번에 막 볼 수 있고 막 엄청나게 시작하죠. 거의 맵팩. 예. 지금도 뭐 그렇게 쓸모없진 않은 게 길쭉하게 져 있으니까 상대방이 네. 오고 있는 거 저 멀리서부터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네. 확실하게.
네, 또 점프 드라이브가 생기면 또 요격할 수도 있는 거고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 테크놀로지 컨실드. 얘도 보다일반 옆에 있는 외기 몰락은 선호라 괜찮네요. 저들이 이상한 거였으면. 예. 제가 몇 명 그 인주 갖다 바치니까는 광물 맞추고. 예, 맞아. 예, 그냥 아주 더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데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걔 죽지 않았을까요? 예, 죽었겠죠. 또 그걸 몰락... 연구해보려 가져온 걸 수도 있으니까. 몰락이니까 새로운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오케이, 지금까지 손댈 이유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슬슬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한두 시 방향 애를. 애들 왜 남이 따서 이상한 애들이네. 정신 없군요. 사무 지금 직을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신스 시대.
보자. 이거 일 다 끝나고 나면 일 다 끝나고 나면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인구 너무 증가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더니.